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개천절에 직장인이라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휴일에 이 네 분의 방송인들 덕분에 이렇게 녹화를 감사합니다. 하고 훌라라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왜 당신들이 결정하는지 회사에서 쉬라는데. 아, 근데 오늘 총수님 나오셨던데요? 아니, 사장님이 나오고 싶어서 보신 거를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좀 녹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40대 중반의 여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고 이 사연은 손문선 아나운서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사는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남편과의 재산 분할에 도움을 받고 싶어 메일을 보냅니다. 주변에 몇 번 이야기해봤지만 망상이 심하다느니 먹긴 놈이 성낸다느니 안 좋은 소리만 들어 지혜갑의 사연 보내봅니다. 제가 겪은 일이 네 분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합니다. 7년 전 일관계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생긴 것과 다르게 굉장히 섬세한 일처리와 배려에 반했습니다. 당시 저는 결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마침 남편도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제가 적극적으로 대시했습니다. 어느 날 술이 진탕 취해 관계를 갖게 됐고 그날 아이가 생겼습니다. 서로에 대한 엄청난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모든 관계가 꼭 그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몇 년 살다 보면 사랑보다는 정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하고요. 첫 아이를 낳고 두 돌이 지날 때쯤 둘째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사이에 남편과의 관계는 10번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와, 되게 성공률이 좋다. 제가 아는 분도 그 딸만 3명인데 3번 해가지고 3명. 진짜로. 어쨌든 남편이 먼저 요구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요구에 항상 응한 것도 아닙니다. 남편은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사업을 합니다. 1년의 절반은 서울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며 저와의 잠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아이가 듣거나 보면 어쩌냐, 너무 피곤하다, 컨디션이 안 좋다, 발기가 안 된다 등등. 그것 때문에 심하게 싸운 적도 많습니다. 어쩌다 술에 취해 한 번, 제가 억지로 몇 번, 그러다 제가 요구를 하지 않게 되자 자연스레 우리는 섹스리스가 됐습니다. 집에 자주 들어오지도 않고 성관계도 없는 남편에게 정이 생길 리 없었어요. 언제부턴진 몰라도 서울에 숨겨둔 여자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원망이나 화 같은 건 나지 않았습니다. 화도 애정이나 미련이 있어야 생기는 감정 아닌가요? 어차피 나를 여자로 보지도 않는 남편인데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남자에게 저 또한 아무 감정이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자가 생겼습니다. 솔직히 행복합니다. 더 늦기 전에 만난 사랑, 일찍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혼 후의 현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심정적으로 남남이나 다름없는데 그럴 것까지 있나?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다가 집 앞에서 남편에게 걸렸습니다. 애인과 차 안에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남편이 빤히 쳐다보고 있더군요. 너무나 놀랐고 당황했지만 어차피 이혼하려던 참인데 잘 됐다. 한편으론 홀가분하더군요. 당연히 이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귀책사유 운운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거라고 합니다. 어차피 제 손에 돈 한 푼 없으니 무슨 상관인가 싶었는데 위자료를 내라고 판결이 나고 제가 그 돈을 주지 못하면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육비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애인이 전셋집을 구해 같이 사는 것까지는 좋지만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는 것엔 난처해하더라고요. 우선 아이들과 살 집과 생활비가 당장 필요했습니다. 남편도 숨겨둔 여자가 있다는 걸 증명하면 맞바람을 피운 것이니 제가 유리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 말로는 남편이 사업 때문에 가정에 소홀했으니 외도 문제만 해결하면 유리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친구와 곧장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친구 언니 집에 머물며 남편이 숨겨둔 여자의 존재를 찾아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쉽게 꼬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을 쫓아가 보니 다른 사람과 만나 다정히 장을 보더군요. 근데 장을 본 거까지는 아직 알 수 없잖아요. 그런가? 장을 왜 보죠? 네, 장을 여자 나누려고 이렇게. 아, 같이 공부. 그치. 네. 뭐 코스트코 이런 데는. 그렇지. 너무 많으니까. 실제로 주부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네. 우연히 살림. 파트너가 여자였을 뿐. 그쵸. 장 파트너. 살림. 살림의 고수. 신혼부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은근히 티 안 나게 서로 엉덩이 같은 곳을 터치도 하면서요. 하지만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여자가 아닌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로리. 어, 그럼 이거 진짜 장 파트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엉덩이 만진다고? 장바구니인 줄 알고 잡은 거 아니야?
설마 설마 하면서 친구와 함께 본 광경은 영락없는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도 흘깃거리며 쳐다볼 정도였어요. 지금까지 저와의 성관계를 거부한 것이 저를 여자로 느끼지 않아서인 줄로만 알았는데 애초에 여자가 성적 대상이 아닌 사람이었던 겁니다. 맞바람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애초에 이 결혼 자체가 사기였던 거죠. 이 정도면 집과 회사를 포함해 남편 재산의 최소 절반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그럴 자격 충분히 있는 거 맞죠?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남편분의 연인이 이제 남자라는 충격과는 좀 별개로 이 정도면 집과 회사를 포함해 남편 재산의 최소 절반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가장 와 대박 진짜 포인트는 이제 재산 분할이군요. 와 근데 봤을 때 놀래긴 했을 것 같아요. 이제 7년 전에 만나서 급하게 결혼했으니까 뭐 네. 결혼 자체가 만으로 한 뭐 6년 얼마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재산 분할은 이제 반은 아니어도 많이 받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혼을 할 때 7년 전이면은 40대 중반이면은 30대 후반이잖아요. 그렇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그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있죠. 저도 있었어요. 저 심지어 그때는 내가 너무나 이제 그런 걸 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그 모습만 봐도 평범해 보이는 저 유모차 끌고 가는 저렇게 아이를 낳은 저런 가정이 왜 나에겐 주어지지 않지? 막 분노가 차오르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카페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막 화가 나서 도저히 앉을 수가 없고 왜 진짜 가는 곳곳마다 그냥 노키즈존으로 가야겠어. 노키즈존 어딨어 노키즈존. 그런 생각 들어도 하루만 애기 보면 생각이 달라질걸요? 그때는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정신이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육아의 고통 이런 거 그 고통 내가 짊어지겠는데 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 그 고통 왜 나에게 쉽게 아이를 주지 않는 것이니까. 내 친구도 그렇고 제 또래쯤에는 결혼을 그런 식으로 한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아요 언니. 결혼을 완전히 그냥 해야 되는 지금 막 그런 거에 막차 타야 된다 떠밀려서 저도 그랬어요. 네, 진짜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에는 거의 100% 공감을 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해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 해로에 그지 같은 게 남아있어가지고 맞아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정말 엄 변호사님이 뇌에서 명령을 내린다고 하셨겠지만 이거 거부할 수가 없는 정도에 정말 사로잡혀 있어요. 그 마음에.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이 아니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를 왜 결혼했어? 왜 그렇게 결혼을 소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런 엄청난 일까지 만들었어? 라고 탓할 수 있지만 이 사연자분은 그래도 결혼을 했잖아요. 원하는 아이도 낳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인생이다. 저는 여기 전반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아이를 이제 직접 키우셔야 되는데 남편이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상관없고 재산 분할을 난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그쵸.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가장 유리하게 상황을 끌어갈 수 있는 첫 단계는 뭔가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남편이 뭐 상대가 있다 게다가 상대가 여자가 아닌 남자다 네. 이 정도면은 결혼 자체가 사기다 이런 게 재산 분할을 받을 때 내가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크게 지장 없잖아요. 아무 관계 없다.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그냥 재산 분할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 관계 없다는 거. 근데 절반 이상은 어렵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7년인데 그 네.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인가 네. 그런 걸 봐야겠죠. 이분은 일단 일한 적이 없고 계속 가정주부였고 돈이 없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그냥 주부로 아이들 자녀 양육하고 가정만 돌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가 정말 낮은데 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그게 상황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완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재산이라는 게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이게 이 사람의 전 재산이야. 근데 그 아파트를 어떻게 마련했지? 이 남자도 처음에 결혼할 때 결혼을 위해서 그 아파트를 샀어. 그리고 결혼한 지 10년이 됐어. 그런 경우에는 결혼으로 인해서 이룬 재산이기 때문에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서울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아내는 지방에서 살고 있고 왜 떨어져 살았는지 모르지만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매우 낮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쨌든 아이를 낳았고 키우고 이런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가정의 일원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네. 저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있는데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애초에 이 결혼이 사기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남편의 회사를 포함해서 최소가 절반 이상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근데 그럴 수 없다. 절반 어렵죠. 최대 절반을 보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재산의 종류와 성격을 봐야 돼요. 이렇게 남편의 회사 나랑은 관련이 없는 그렇죠. 약간 별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예전에 엄 변호사님이 저희 채널 나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게 있대요. 제가 출연한 적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란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의 정보를 상대에게 그렇지. 숨긴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네가 나를 그렇게 속임으로 인해서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했다. 이렇게 뭔가 소송을 걸어볼 수 있단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가 남자를 좋아했다는 거를 나한테 숨겼기 때문에 내가 너랑 결혼한 것이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 사연자 입장에서. 우길 수 있죠. 아, 우기는 걸로 끝나나요? 네. 그 정도로 이 아내가 내 이 결혼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건 어쨌거나 귀책사유라는 부분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산 분할은 이 아내분이 정말 이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낮으면은 50은 택도 없다. 아. 네, 택도 없다. 그럼 최대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대략? 최대가 50이에요. 최대가. 아, 최대 50. 사실. 그럼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딱 그냥 객관적으로 어렵다. 봤을 때. 저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지금 20, 30. 이제 아내분이 30% 정도 가져가면은 잘 가져갔다. 그리고 재산이 많은 경우 이렇게 잘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그리고 규모가 전체가 얼마, 토탈 얼마인지 그런 거를 좀 봐서 이 아내분이 얼마를 좀 가져가는 게 부양금 요소까지 고려되는지 좀 볼 수 있겠지만 비율도 중요하지만 뭐가 분할 대상이냐 현실적으로 중요한데요. 네. 뭐 판례는 뭐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하고 혼인 중에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 이 특유 재산이라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 판례예요. 뭐 예외적으로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1년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받은 재산이고 그 재산이 되게 커요. 그것도 대상? 1년 전에도 돌아가셨는데 와. 더군다나 뭐 며느리가 문병도 안 가고 장례식도 안 갔어요. 그런데도 그게 분할 대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비율도 중요하지만 비율보다는 대상인 거죠. 뭘 대상에 넣을지 말지. 대상이 많으면 좋다. 그렇죠. 근데 한 뭐 4, 50% 정도는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사이즈가 얼마 안 된다. 정말 맥시멈으로 봤을 때 절반 그 정도. 그래도 그러면 한 3, 40%는 받아올 수 있는 거네요? 못해도 그 정도 받아올 수 있겠죠. 사실 남편의 뒤를 밟았다가 누군가가 연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현장을 본 것도 놀랄 텐데 그게 이제 동성이다 이러면 좀 많이 놀랄 것 같긴 해요. 근데 엉덩이 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남자끼리인데 막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데 남자끼리 엉덩이를 치면 너무 친밀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 PD님이 엉덩이 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변호사님? 관심 있나 보네. 라패드? 받아줄 의향 있으세요? 아 있죠 뭐. PD님이 지금 주먹을 불 끈지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내 남편이 나 애인이 이 누군가랑 같이 있는 걸 걸렸는데 그게 이성인 게 더 열받을까요? 동성인 게 더 열받을까요? 그렇죠? 동성의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네. 근데 뭐가 더 화가 날까? 그러니까 열받는 건 뭘까요? 나는 이성인 게 더 화가 날 거야. 동성이면은 어차피 내 게 아니었구나. 근데 그 와중에 내가 바위 중에 한 명이 된 거라니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어. 뭐 이런 느낌. 근데 이성은 진짜 이제 화가 머리까지 나. 내냐? 어때요? 단기적으로는 이성이 더 열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성이 더 힘들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얘는 지금까지 나를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았던 건가? 동성 가짜였나? 네, 그러면 나의 삶이 너무 그거야말로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했다 나에게.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실제 남편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니까 머리 다 빠지고 아내가 충격받아서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이놈이 딴 년이랑 뭐 붙어먹고 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붙어먹고. 예, 그건 뭐. 아니, 그건... 너무 단어 선택이 고급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그래, 전달이 되니까. 네. 어쨌든 우리 사연자분이 충격받고 좀 그랬겠지만. 아니, 사연자분 되게 밝은 성격이야. 근데 이제 본인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너무 좋다면서요. 네. 행복하대잖아요. 행복하대. 네. 해피엔딩 같아, 내가 보기에는. 되게 밝은 성격이어가지고, 요거, 그러니까 재산 분할만 잘 되면은 굉장히. 그쵸.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그래서 빨리 이제 전문가를 만나서 이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이제 설계를 잘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 너무 다행인 게 뭐냐면은 애인이 생겨서 다행이다 차라리. 네. 남자마저 안 생기고 계속 이렇게 섹스리스로 살다가 남편이 딴 여자도 아니고 딴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했을 때 충격은 애인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랑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차라리 이혼하실 거였으면은 차라리 잘 됐다. 사연자 입장에서 그게 낫죠. 네. 사연자 입장에서. 네. 근데 이제 엄한 데 가서 힘쓰지는 말라. 이 결혼 자체가 사기여서
최소 절반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안 된다.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들은 그냥 버리시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은 뭐 많게는 50%지만 그것도 사실 흔치 않고 한 30, 40% 선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한 40% 전후? 40, 45, 50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오, 그게 꽤 높게 나쁘지 않은데요? 우리 사연자분은 최소 50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뭐 되게 실망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다는 거. 백장 수사만 하는 게 중요하다. 구슬해야 되나? 법사님을 좀 찾아가야 되나? 네, 뭐 그 사람이 비율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더라고요. 몇 장소에 따라서는 맞아요. 몇 장소에 진짜. 따라서는 뭐 5% 10% 뭐 이렇게 차이가 맞아요. 보통 이제 이혼 사연 보내 오시면은 약간 사연자분한테 짠한 마음이 들었는데 예인도 있으시고 하니까 재산 분할만 최대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하시면은 행복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혹시 가능하시다면 나중에 또 이제 후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저희 이렇게 사연 한번 나눠봤고요. 저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생각이 많이 했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나 혼자 생각하면 항상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되어 있다. 다이렉트로 전문가를 찾는 게 진짜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우리 사연자분들 맞춤으로 대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이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네. 같이 후기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